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프랑스 철학 중에서 세 번째 철학을 만나봅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첫 번째는 락강이라는 철학자를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들레즈라는 철학자를 만나봤고, 세 번째 오늘 만나는 철학자는 보드리아르입니다. 보드리아르. 네. 자, BTS의 노래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입니다. 이 등골을 부러뜨리는 자라는 뜻이죠. 등골 브레이커. 네. 그런 노래와 그 노래의 바탕에 깔려 있는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뮬라시옹 하면 프랑스 말이니까 좀 낯설어 보여도 영어로 옮기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의, 흉내내는 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흉내내는 거, 모방하는 거. 자, 그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골을 부러뜨리는 사람과 도대체 흉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자, 1악장은 BTS의 콘서트입니다.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노랫말인 수십자리 신발에 또 수백자리 패딩이라는 노랫말을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자, 등골이 부러지죠. 휘어지고 부러지고. 잘 보셨죠? 네. 이건 이 친구들이 직접 만든 뮤직비디오예요. 그래서 일부러 레트로 그 느낌이 들도록 맨 처음에 등골 브레이크 해갖고 이렇게 노래방 기기가 나오듯이 했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불러? 송창식의 노래입니다. 그게 등골 브레이커, 예, BTS의 노래말 중에 있어요. 왜 불러라는. 그걸 일종의 그런 걸 오마주라 하나요? 자, 좋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노래말을 한번 살펴보죠. 수십자리 신발에 또 수백자리 패딩. 수십자리 시계에 또 으스대지, 괜히.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여기서 핵심은 수십자리 신발, 수백자리 패딩이죠. 신발이 수십만 원에 가고 패딩이 수백만 원에 가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신발은 나이키 신발이고, 그리고 패딩은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네. 이런 걸 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이 불었죠. 유행이 됐죠. 그래서 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으스댈 수가 있죠. 우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다니면 또 으스댈 수 있죠. 뭐 여기 노랫말 중에 보면 어깨 힘이 딱 들어가고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다른 친구, 그걸 못 입은 친구들은 나보다 작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죠. 당연히 이런 문화가 이 청소년 문화를 지배하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근데
이 노래가 이 노랫말만 딱 봐도 아, 무엇에 대해서 이 주제가 뭔지, 무엇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딱알수 있죠. 그 으스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욕망을 비판하는 노래다라고 할수 있겠죠. 으스댄다 하면 이게 뭔가 으스댈 수 있는 이미지, 이거는 남들과 차이가 나는, 남다른, 그죠? 그런 그 이미지. 난 너희들과 달라라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에 대한 욕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데도 저런 신발을 사고 저렇게 비싼 패딩을 사서 입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우리는 왜 신발을 욕망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신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뭐 다양할 수 있겠죠? 그중 첫 번째는 신발이 우리가 이 발을 보호하는 어떤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시라는 의미를 갖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 신발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입니다. 사용 가치로서의 의미다.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발은 얼마짜리? 예, 그래서 뭐 수십만 원짜리라고 하면 이 신발은 이 수십만 원으로, 그걸 만약 뭐 20만 원을 합시다. 그러면 20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 즉살수 있는 것, 혹은 팔수 있는 것이라는 것. 쓸 듯하죠? 이건 신발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죠. 앞서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신발이 가지는 사용 가치로서의 의미고, 예. 자, 이 몇십만 원과 바꿀 수 있다. 예, 그죠? 몇십만 원 주면 이 신발을 팔수 있다. 혹은 몇십만 원 주면 이 신발을 살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라는 그 의미, 즉 신발이 가지고 있는 교환 가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 비싼 신발을 이 부모님이 없는 돈, 꼬기꼬기 모아뒀던 돈을 꺼내서 만약 아들에게 사줬다 혹은 딸에게 사줬다 하면 이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사랑. 그죠?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가치로서의 의미. 자, 이렇게 또 신발이 있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남들과 다르다는 그 어떤 남다른 어떤 그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기호라고 그래요. 기호.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죠. 네. 뭐 기호 중에 대표적인 거뭐 빨간불, 파란불, 이런 것들. 네. 이게 이제 기호죠. 그래서 이 기호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신발이 가지고 있는 기호로서의 가치. 네. 라는 의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발을 내가 원한다, 신발을 욕망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각각 다른 의미로서 욕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발을 보호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그걸 욕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돈이랑 교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로써 신발을 만든 사람에게는, 예, 이 신발을 뭡니까? 팔기 위해서 만든 사람한테는, 이 신발을 왜 원할까요? 왜 만들려고 할까요? 바로 이게,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과 교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의미를 갖고, 또, 한편으로, 주로 이제 선물이죠. 누군가의 선물하려고 이 신발을 원해. 욕망해.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나의 어떤 사랑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런 의미로 신발을 욕망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아까 얘기를 한 거죠. 남과 난 너희들과 달라 라는 어떤 뭔가 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 남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다 나는. 그런 것을 이 드러내는,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서 신발을 원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바로 신발을 기호, 기호로서 욕망한다, 원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누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신은 자와 없는 자. 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길을 쓰고 얻는 자. 자, 요 노랫말은 바로 왜 우리는 이런 그 수십짜리 신발과 또 수백짜리 패딩을 원할까, 욕망할까. 그 원인을 이제 여기 BTS가 얘기하죠. 우리 사회가 이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자 없는 자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눠져 있는 이런 그 이 사회의 양극화 구조, 이런 사회적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망을 갖게 된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똑같다. 비슷비슷하고. 그렇다면 굳이 이런 그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존재야, 혹은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려고 이렇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려고 할까요? 아니죠. 바로 이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고 불평등하고 그냥 불평등한 정도가 아니라 그 불평등함이 굉장히 클 때, 차이가 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있는 자에 속한다라는 것은 이 사회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 있는 자, 가진 자에 속하려고 혹은 내가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굉장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혹은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그런 욕망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그 이유는 바로 그 사회가 그만큼 심하게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BTS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법, 해결책. 철덕선이 없이 굴지 마라. 그까 패딩 안 입는다고 얼어 죽진 않아. 패딩 안에 거위털을 채우기 전에 네 머릿속 개념을 채우기를 늦기 전에 네가 바로 등골 브레이커,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 자, 그래서 비판하죠. 너희 그런 그 남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의 욕망은 결국 잘못된 것이다. 부모의 등골을 부러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 욕망에 대한 성찰. 이 개념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좀 해. 도대체 네가 그런 욕망을 왜 가질까? 그리고 그런 욕망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 욕망이 갖는 이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성찰을 하면 우리가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이게 일종의 힙합, 랩이죠.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저쪽에서 반론을 펴죠. 그래, 내 패딩 더럽게 비싸고 더럽게 안 예뻐. 하지만 난 말하겠다. 너무 갖고 싶은데 어떡하냐.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도 다 가졌는데. 그리고 또 말하겠다. 은따 데리기 싫음 살 수밖에. 은따 이게 그 뭡니까? 그 왕따죠. 은따 데리기 싫으면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별로 이런 것들을 이 패딩을 갖고 싶어 하느냐 이유를 얘기를 하죠. 내가 그걸 나보다 못한 친구들을 다 가졌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뒤지기 싫다. 라는 거죠. 자, 너도 더러운 옷, 나도 더러운 옷. 누구나 겪어봤겠지. 입고 거리로 나가보면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나보다 작아 보이지. 마치 걸리버처럼. 내가 걸리버가 된 것처럼. 소인국에 갔을 때. 예. 자, 왜 내가 너가 비판하는 이 욕망을 우리가 혹은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항변하죠. 자, 그러면 또 BTS가 여기에 대한 재발론을 펼칩니다.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그게 너희 마음을 조여버릴 거야. 네가 바로 등골 브레이커야.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야.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걸. 빌어먹을 등골 브레이커. 자, 결국 왜 그런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걸 안 입으면, 예. 그리고 그걸 입으면 남들보다 더 잘난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혹은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그게 결국 부모님들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일이고 부모님만 그렇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 자신도 마음을 졸여버린다. 마음을 졸인다는 것은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패딩을 입었다고 내가 그러면 만족하느냐 그리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패딩을 입는다 그리고 그 패딩을 입으려고 그렇게 욕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사람, 뭡니까? 걸어가는 사람한테 위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뛰어가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렇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의식하면서 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교 1등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비싼 패딩을 입은 거죠, 말하자면. 제일 비싼 패딩을 입었다고 학교에 딱 갈 때마다 불안하지 않고 아주 그냥 어깨 힘 빡 주고만 갈 것 같아요? 늘 불안하죠? 나보다 더 비싼 패딩을 누가 입고 올까봐.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전교 1등으로 보면 전교 1등이라고 불안하지 않는 거 아니죠. 누가 나보다 앞설까봐. 내가 전교 2등이 될까봐.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일 시험이에요. 전교생이 몇백 명이라고 합시다. 요즘 몇백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0명이라고 합시다. 이 300명 중에, 100명이라고 하죠. 생각하기 쉽게. 100명 중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2등은 1등보단 덜 불안해. 그렇잖아. 왜냐면, 전교 1등은 나머지 99명이 다 경쟁자야. 그쵸? 그러면 자기는 더 앞설 가능성은 없어. 뒤설 가능성만 있죠. 2등, 3등, 4등 될 가능성만 있지. 0등이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2등은 두렵기도 하죠. 내가 3등 될까봐. 하지만 1등 될 수 있다는 그 설렘,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이 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자식이나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손자나 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1등을 바라지 말고, 왜냐면 여러분이 바라는 게 여러분 자식 혹은 손자 손녀들을 바라는 게 그 자식들의 또 손자 손녀들의 행복이잖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의 가장 적은 뭡니까? 불행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불안. 특히 현대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식이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해서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 안절부절하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 자식을 바라보는 이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걔가 불행한 것보다 불안한 게 더 힘들어요. 그게 무슨 차이나 있지만 불행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교 예를 들어서 뭐 꼴찌를 한다 하면 불행하죠. 근데 꼴찌한테 무슨 불안이 있나요? 내일 시험이야. 그럼 야, 너 불안하지? 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내가 더 뒤로 갈 데가 없어. 돌아보리 없어.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또 손자 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1등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1등해라 1등해라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꼴찌는 또 좀 불행하잖아요. 그게 즐거운 일은 아니니까 적당히 한 중간 정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 정도가 제일 행복해요. 중간 정도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 가장 많이 출세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불안해요. 그렇다고 가장 못 가진 자들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중간 정도, 적당히 가진 자, 적당히 누리는 자, 적당히 출세한 자들이 사실은 행복할 환경을 갖췄어요. 그렇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고. 하지만 그게 가장 행복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사실 자식은 성적도 예, 중간 정도 되면 만족하게 길러야 되고 예, 그리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 너무 잘 살아도 너무 출세해도 예, 행복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래서 막 출세한다고 막 난리를 치면 좀 말려. 도시락 싸들고 가서 좀 말려야 돼요. 너 왜 그러냐? 삶을 불안하게 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럼 적당히, 적당히 출세해라. 그 돈 버는 것도 막 뒤를 쓰고 막 벌려 그러면 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려야 돼. 적당히 벌어라. 물론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막 이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봐요. 이렇게 수십짜리 신발, 수백짜리 패딩에 대한 이 욕망, 그 입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렇게 추구하고 가지면 결국 부모님도 힘들게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BTS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도 부모지만 예, 너 자신을 피폐하게 만들 거다. 예, 좀 마음이 졸이면서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봤겠고 또 보진 않았어도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죠. 그리고 시리즈가 4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매트릭스라는 말은 일종의 행렬이에요. 행렬이란 말은 여러분 그 이 시줄 날 줄 아시죠? 시줄 날 줄. 뭘 우리가 이런 옷감을 짠다 그러면 줄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쭉 가는 줄이 있어야 되고
실이 일로 쭉 가. 그 또 하나는 실이 또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자꾸 교차되면서 이렇게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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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닥. 아, 제가 춤추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서로 겹쳐서 여기에 천이 짜지잖아요. 천자는 직물기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요렇게 교차되는 그 지점들이 하나의 좌표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모여갖고 이 천이라는 이 그 뭡니까? 아, 평면을 만들죠. 매트릭스. 매트릭스로 된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을 만약 우리가 직물자듯이, 천자듯이 만든다고 하면, 네, 어떻게 만들까요? 천 보면 여기 무늬가 들어가요. 여기 무늬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보면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게 꼭 각 지점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 실들이 들어가게끔 만들죠. 그럼 그게 모이면 뭐가 돼요? 꽃이 되잖아. 그렇죠? 꽃을 만든다는 것은 각 위치마다 거기에 필요한 색들을 색들이 자리 잡게 만드는 거죠. 뭐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저 마스 게임, 그렇죠? 뭐 우리 어렸을 때 좀 많이 해봤죠. 뭐 체육대회를 하거나 뭘 하면 여기 그 이 계단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쭉 앉아요. 전교생이 뭐 이렇게 앉으면 다들 이런 거 뭐 들죠. 색종이 같은 거, 아니 색을 빨간색, 어떤 친구들은 파란색 뭐 이런 걸 잔뜩 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 있었죠. 엉뚱하게 다른 데 앉아 있으면 삑살이 나는 거죠. 에? 이상한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만약 세상이 그림이라면,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그림이라면, 그리고 그 그림이 연속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림이라면, 바뀌는 그림이라면. 그 영화잖아요. 영화는 뭔가 필름. 필름이라는 건 그림이잖아요. 예. 그 그림이 계속 변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하면서, 이게 연속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여? 그게 영화로 보이잖아요. 삶이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첫 번째 컷 그림과 두 번째 컷 그림의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뭡니까? 같은 자리에 색깔이 변하죠.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은. 빨간색이 여기 있다가 빨간색이 저기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게 만들면 그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게 세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세상을 영화로 만든다. 그리고 그 영화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게 만든다 하면 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때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림을 만들려면 바로 이 매트릭스. 이쪽에 모는 종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예, 이게 바로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모는 종이. 모는 종이가 쫙 있으면 각 눈금들이 있잖아. 그 눈금마다 그게 어떤 색깔을 가져야 될지를 순간순간에 결정해 놓으면, 그리고 이 각 그림들을, 연속된 그림들을 빨리 지나가게 만들면 우리가 한편의 영화를 볼 수가 있죠. 그게 단지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라면, 예, 우리가 이 현실,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가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계획된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학기술로. 예, 그게 뭡니까?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예.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현실이죠. 그래서 가상현실을 요즘 어떻게 경험합니까? 요즘 뭐 그런 게임도 있고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거 돈 내고 가기도 하고, 그죠?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쓰면 여기에 영화가 쫙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리 움직이면 그 내가 마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렇게 움직였을 때 보이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세계 속에서 내가 만약 낭떠러지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실제로 떨어지나? 아니죠. 실제 몸은 떨어진 건 아닌데 그 가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거나 혹은 움직이면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마치 그 세계 속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듯한, 홀로코스터를 타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매트릭스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2099년에, 2099년에, 사람들이, 그 전에 벌써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근데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만들었어,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맞서요. 그러니까 인간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이 인공지능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 안에 넣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맞서는 인공지능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인공지능들의 그 에너지원이요. 뭐냐면 태양이에요. 뭐, 태양발전 같은 게 뭐 어떻게 돼 있는가 보죠. 그래서 이 태양을 차단하려고 하늘을 뿌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햇빛이 들어오질 못해. 그럼 뭐 인공지능이 그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을 제압했느냐? 인공지능인 머리가, 지능이 우리보다, 인간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신 인간을 잡아다가, 인간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이 에너지를 자기네 에너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어떤 이 시험관 속에 집어넣었어요, 사람들 다. 그리고 여기 전극을 연결해갖고 전기 에너지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관 속에서 이 영양분을 해서 사람은 아무 의식 없이 누워있지만 이 속에서 영양분이 공급되니까 살아있는 거죠. 생명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빼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생명활동하는 것 말고 정신적인 활동도 해야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 아시죠? 이 뇌가 에너지 엄청 쓴다고. 우리가 뭐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살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상현실을 만들어요. 슈퍼컴퓨터에다가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접속해서 들어와서 활동, 살게끔 사람들이. 마치 현실 속에 사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누워있지만 그 속에서 사는 것처럼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산다라는 것은 정신활동을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을, 상상을.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니까 그 에너지로 기계가 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온 거죠. 이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가상현실 세계를, 세계에 대한 이름이에요. 자, 근데 사건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가상세계 속에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어요. 네오라는 이름에. 근데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살고 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이, 낮에는 프로그래머로, 예, 일하고, 회사에서. 그리고 밤에는 해커. 해커 일을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 주인공이 찾아왔어요. 여자 주인공이 찾아와갖고, 이 남자 주인공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짜 세상이다. 진짜 세상,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 세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가상현실 속에서 속아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줄 구원자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기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질 않으니까 여주인공이 이 남주인공을 데리고, 이 여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가상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현실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세계에 살면서 이 가상세계랑 이 시스템이잖아요. 일종의 맞서 싸우는 거죠. 이 가상세계 속에서 속아서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근데 이 현실세계에는 조직이 있는 거죠. 이 조직의 우두머리, 모피어스라는 사람인데, 뭐 이름 중요하지 않고, 그 우두머리한테 데려가죠,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오두머리가 진실을 얘기해 줍니다. 아까 그 여주인공이 얘기한 대로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한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먹으라는 거죠. 파란 약을 먹으면 이 남주인공이 가상현실 세계 그대로 머물고요. 빨간 약을 먹으면 가상현실 속에서 빠져나와서 현실 세계 속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조직원이 돼서 가상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거죠. 자, 어떤 걸 선택할래? 했더니 이 주인공은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즉, 가상현실로부터 빠져나오고, 빠져나와서 가상현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빠져나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러저런 일들을 겪고 싸워서 결국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세계에 타격을 입히고 이 현실 세계를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지금 매트릭스 이게 1편이고요. 이게 2편으로 가면 2편에는 또 다른 사실이 추가됩니다. 뭐냐면, 아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요. 뭐, 일종의 조물주? 겠죠. 매트릭스의 조물주? 혹은 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설계자죠. 이 설계자를 찾아갔더니 설계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실을 듣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줘요. 지금 이 매트릭스는, 이 가상현실은 세 번째 버전이다. 벌써 첫 번째 버전을 한번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없애고 두 번째 버전의 가상현실을 만들었고, 그 다음 그것도 없애고 세 번째 이 지금 가상현실을 만든 거다. 왜 이렇게 버전을 바꾸면서 하느냐 하면, 이 매트릭스의 오류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좀 더 완벽한, 좀 더 좋은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그 뭘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2편의 얘기고, 또 3편도 이어지고 하는데, 사실 핵심 이야기는 1편에 에서 다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매트릭스고요. 뭐 혹시 그 영화 잠깐 장면을 우리가 한번 맛보죠. 매트릭스 장면, 아주 핵심 장면입니다. 빨간 약, 파란 약 그 예, 예, 영화 맛보기 했죠. 예. 자, 이, 그 유명한 장면, 빨간 약, 파란 약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이 대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이상한 나라라고 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래서 지금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아서 끝까지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 남자 주인공, 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 속에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 낯선, 그러니까 낯익은 세상은 가상 현실 세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파란 약을 먹게 되면 예, 그 돌아가게 된다. 어디? 가상현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고 믿는 대로 살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 세상은 이 가짜, 가상현실이니까. 가상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십시오. 숟가락을 이렇게 가지고 유리겔라처럼 휘어진다, 휘어진다, 휘어진다 하면 휘어져요. 숟가락이 휘어지고, 혹은 이렇게 잡지도 않고 그냥 두고 숟가락이 휘어진다, 휘어진다 하면 휘어집니다. 가상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뭐, 대단한 초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가상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니까. 내가 하늘 날고 싶다 하면 가상에서, 가상에서 지금 꿈 생각하면 됩니다. 꿈 속에서 여러분, 뭐,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보다는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많죠. 나 날고 싶다면 막 날아다니잖아. 꿈속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파란 약을 먹으면 내가 믿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자, 이 그 매트릭스의 그 이 영화에 아주 유명한 게 이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이게 가장 유명한 이 대사고, 두 번째로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게 숟가락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네오가 이 여자 주인공, 그리고 또 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 모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네오를 뭐라 그러냐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구원자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들은 더 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이라는 것이 ONE잖아요. 이 이름이,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네오인데, 이걸 글자를 바꾼 거죠. 철자를 바꾸면 네오가 되죠. 원을.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유일한 사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믿기질 않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예언자가 있다 라고 그래요. 아주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라클이라는 예언자인데요. 여자죠. 그래서 찾아갔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 예언자와 함께 있는 소년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숟가락을 막 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숟가락을 휘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소년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There is no spoon. 여기 숟가락이 없어. 지금 눈에 보이는 숟가락, 그게 진짜 숟가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숟가락은 상상의 산물이니까, 예?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상상으로 그 모양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휘어지게도 할 수 있고, 없어지게도 할 수 있고, 뭐,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적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매트릭스란 영화의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총알 피하는 장면이에요. 저기 총알이 날아오는데, 막, 이게 뒤로 이렇게 누워갖고, 총알이 막 지나가요. 어떻게 총알을 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딱 총알이 떨어져요. 앞에서 날아오다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네오가 터득한 거예요. 아, 이 가상현실은 상상의 현실이구나. 그렇다면 이게 가짜다. 상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상대로 바꿀 수 있잖아. 그 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진짜 총알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가짜 총알이 날아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총알이 멈추게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다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거죠. 자, 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여기 보면 이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 시뮬라시옹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철학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시뮬라크라 시뮬라시옹이에요. 자, 이 시뮬라크라라는 것은 시뮬라크르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시뮬라시옹은 제가 얘기했죠. 시뮬레이션이라고. 자, 흉내내는 것.
이 흉내내는 것, 그리고 시뮬라크라는 흉내내서 만들어낸 것.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그 보드리아르의 대표적인 책인데, 시뮬라시옹의 철학을 담은. 이게 매트릭스 1편, 영화 시작할 때 그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등장시키느냐. 남자 주인공이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낮에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죠. 프로그래머. 근데 밤에는 해커로 일한다 그랬어요. 해커는 뭡니까? 어떤, 필요한 정보를 몰래 훔쳐오는 사람이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의뢰인들의 그 의뢰를 받아서, 이 고객의 이제 그 부탁을 받아서,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훔쳐오는 거죠. 훔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화 초반기에 이제 이 그 남자 주인공이 해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 부탁한 고객들이 찾으러 와요. 자기들이 부탁한 정보를. 그러니까 이제 접선을 한 다음에 그 주는데 어디에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이 기억 장치에다가 담습니다. 근데 그걸 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들키면 안 되잖아. 예, 그 도둑질 몰래 하는데 어디다 숨겨놨냐면 이 책 안에 이렇게 파고 예, 거기 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책을 꺼내서 책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그 저장된 걸 이걸 건네줍니다. 그때 이렇게 크게 클로즈업을 시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걸 만든 감독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원래는 형제였는데 예. 성전환 수술을 해갖고 이 남매가 됐다가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또 한 명 또 성전환 수술해서 이제 자매가 된 예, 그런 감독들이에요. 근데 이 감독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영화는 프랑스 철학자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의 철학을 영화로 만든 거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하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이 철학을, 시뮬라시옹이라는 이 철학을 영화로 얼마나 잘 만들느냐를 보여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책임을 지겠다. 그런 자신감을 보인 거죠. 영화에다 딱 박았으니까. 또 BTS도 사실 그 뭡니까? 우리 첫 강의할 때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거기다가 딱 박아 넣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끝날 때 니체의 유명한 그 글귀를 거울이죠? 거울 위에 네, 딱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혼돈을 지내야 한다라는 그 독일어 문구를 딱 보여주듯이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의 철학을 이 영화로 만든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BTS의 철학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15분 쉬고 자, 2악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